내년에 정원곡 가고 싶은데 갈 수 있겠다. 당연히 갈 수 있지 않을까요? 그거 지원하면 가는 거 아닌가? 아니었나? 그거 지원해도 떨어질 수도 있나요? 고등학교가? 거기 막 사립고도 아닌데. 으아. 대염. 모자는 예쁜 것 같습니다. 제가 봐도. 모자 예뻐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내일 랩하우스 재밌게 봐주세요. 내일 공연 스포? 내가 악기를 다룬다는 점, 피아노를 치던 건 아닌데 신스. 저번에 제가 그 뭐지? 이거 왜 자꾸 왜 이렇게 되니? 컨디션 관리 잘 하고 있어요. 손 안 다쳤어요. 여기 다친 거 없는데? 춥네요. 여러분, 제가 오늘 정말 멋있는 촬영을 하고 왔거든요. 진짜 괜찮은, 정말 멋있는 촬영을 하고 와서 정말 추워요. 그래서 정말 추워서 죽을 것 같아요. 아직 여기 따뜻한 데 들어왔는데도 한기가 남아있는 그런 느낌입니다. 내일 악기도 치고 뭐 살 빠진 저를 볼 수도 있고. 네, 그럴 수도 있고. 머리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. 뭘 지금 다 망가졌는데 아까는 괜찮았어요. 내일 기다릴게. 생각보다 근데 랩하우스 보러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깜짝이에요. 머리 예쁘다고? 감사합니다. 단콘 너무 하고 싶은데 그 저는 좀 큰 곳에서 하고 싶어서. 저도 소규모로라도 하고 싶은데 이번 앨범은 꼭 음향이 좋은 곳에서 하고 싶어서. 여러분들이 소문을 많이 내주세요. 언태 앨범 좋더라 이러면서, 야 언태 한번 들어봐 이러면서, 그러면은 야 언태 좋은데?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사람도, 그 친구도 야 언태 앨범 들어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소문이 나다 보면 큰 공연장에서 할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요? 안 아파요. 전 그냥 그저 추울 뿐이에요. 노출이 중요하죠. 노출 중요하겠죠? 노출도? 근데 뭐 지금 제가 딱히 노출을 엄청나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뭐 잘 열심히 알리고 있다 보면 천천히. 오고 그런 게 중요한 것보다 그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어야
그 뭐라 그래야 되지? 그런 추워서 말이 안 나오네요.